제일 쓸모없는 거요? 솔직히 제일 쓸모없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막. 이게 제일 쓸모없어요.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가스가 약간 애들 정신 못 차리게 하잖아요. 그거 효과가 내가 봤을 때 연막으로 들어갔어야 돼. 그래야 훨씬 더 이득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가스는 그냥 약간 방어력 감소 형태로 들어왔으면 어떨까? 예, 그러 싶거든요. 그러면 궤도 연막 타격이랑 이글 연막 요두 개가 꽤 많이 쓰고, 그다음에 얘는 도트들도 들어가면서 방어력도 깎고, 근데 소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화염 좀더 강력한 도트들이 들어간 형태로 약간 밸런스 패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쓸모없는 거딱 있다 여기. 110ml 요게 솔직히 애매해요. 이게 약간 중장갑이랑 약간 메인 타격들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, 그러면 500kg도 있고 또 이제 무반동포도 있잖아. 그러니까 로켓포드가 위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. 얘가 딜이 센 것도 아니야. 얘를 썼을 때 완벽하게 어떤 궤도레일 타격처럼 확실하게 하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안정성이 없지. 그럼 이걸 뭐하러 채용을 해? 그냥 궤도레일 타격이라던가 아니면 무반동을 끼는 게 낫지. 그죠?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켓포드 이것도 둘 중에 하나야.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캐주얼하게 할 거면 좀 범위를 궤도 정밀 타격처럼 약간 범위를 좀 크게 하고, 대신에 데미지를 좀 중장갑은 좀덜 맞게 하는 형태로 하든가,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궤도레일 타격처럼 뭔가 확실히 아작내고 뭔가 이제 사용을 좀 줄이든가, 그게 맞지 않을까?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. 어차피 얘가 이글이기 때문에 이글이랑 같이 쿨타임을 공유하거든요. 그래서 이글이랑 쿨타임 같이 공유하는 걸다 잼으로 들고 가기가 좀 빡세요. 왜냐면은 결국에는 재사용 재장전화로 얘 돌리고 나면은 이게 전부 다 쿨타임이 돌아버리잖아. 그게 생각보다 페널티가 크거든. 그럼 내 그만큼 화력의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글 하나 넣었으면 다른 건 이를 안 넣어요. 그게 훨씬 더 낫거든. 그리고 이제 범부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안 쓰는 무기는 스피어다. 이 사실 스피어 하면 좀 논란이 될수 있거든요. 또 유튜브 댓글창 개폭발할 수도 있는데. 근데 아니야. 내가 봤을 때는 확실히 스피어 애매해 지금. 왜냐면 무반동포 사실상 경쟁자가 무반동포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 네 발이잖아. 네 발인데 그나마 이제 자동으로 오토에임 조준을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,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무반동 이거 못 맞출 사람 없거든. 진짜 이거 뭐 대부분 FPS 게임 하는 사람들이면 정상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데 또 스피어가 또 맞춘다고 해서 이게 항상 한 방이 아니잖아. 무반동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못 맞췄을 때뭐 원빵이 안 난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없으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. 근데 스피어는 내가 완벽하게 어떻게 맞춘다는 그 맞출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얘는 거의 뭐 무조건 두방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써야 되거든 사실상. 그러면 무반동포 한 발이랑 스피어 두 발이랑 같이 되는 거야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페널티가 너무 큰 거지 스피어는.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업데이트까지 돼가지고 무반동포는 그 이제 탄 바꿔가지고 범위 폭발로도 쓸수 있죠.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.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. 그러다 보니까 범위 대응도 돼. 스피어는 뭐야? 안 되잖아.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얘도 상향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에로우 헤드가 상향 편준화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스피어도 약간 이제 무조건 한 방을 바꿔야 돼. 딱 어떤 유닛이든 다한방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. 한방 플러스 그 약간 뭐가 좋을까? 그래, 궤도 정밀 타격처럼 딱 맞췄을 때그 주변이 좀 어느 정도 같이 폭파가 되는 그 정도 사이즈 나와야 좀 쓰지 않을까 내 생각엔. 그래야 의미가 있지. 아니면 또 탄을 바꿨을 때 약간 공중 폭발 타격처럼 범위 잡몹 좀 잡을 수 있게 뭔가 이제 그렇게 해준다거나. 뭔가 좀 얘도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봤을 땐. 그래서 사실상 얘랑 경쟁하는 게 무반동포다 보니까 이렇게 좀더 과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. 근데 솔직히 좀더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무반동포가 그만큼 세잖아. 얘는 확실한 중장갑 처리를 한다라는 그 메리트가 있고, 얘도 이제 오토에임 플러스 확실한 중장갑 처리를 경쟁하는 자리다 보니까
솔직히 더 화력을 줘도 얘는 한 발에 부족한데 상관없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 생각에는 1등 제일 쓰레기 내가 봐서 연막 내가 봐서 연막 효과에는 그 신경 안정제 신경 그 정신 착란 그게 들어가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궤도가스가 오히려 방어력 감소 이게 들어가야 돼요. 방어력 감소가 생각보다 크거든요. 방어력 감소했을 때 이제 차저 같은 것들도 이제 일반 기관 그냥 일반 총으로도 자 일반 뭐야 일반 관통 일반 장갑 관통으로도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요 안에 있을 때만 그 효과를 받을 때만 그렇게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바꿨을까? 잘 이해가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연막을 안 쓰잖아. 결국에는 연막 포지션이 겹치는데 가스랑 EMS랑 그다음에 소위랑 다 이렇게 겹치는 포지션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연막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. 약간 밸런스를 좀잘못 잡는 것 같아 계속 보면. 뭐 어쨌든 상향 평준화를 했는데 아무튼 제 의견입니다.